네, 여러분, 연속 강의 계속 베드로전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이든 사람들은 여유가 사라진다는 말들을 하죠. 근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 삶의 마지막이 오면 오히려 더 여유로워질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One month to live. 딱한달 남았다. 내가 살수 있는 날한달 남았다. One month to live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뭘 제일 많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딱한달 남았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질문을 들어볼게요. 바쁘고 싶으세요? 여유 있게 있고 싶으세요? 정말 내 삶이 딱한달 남았다면 한달 내내 바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유롭게 지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아마 마지막 한달 남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지난주는 낭만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여유라는 말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을 맛본 사람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누리는 자유가 여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을 맛본 사람이 땅의 것에 대해서 갖는 여유가 자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맛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유와 여유가 우리에게는 생기겠죠. 왜냐하면 하늘을 맛보면 다른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어야 할 이유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것이 여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살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진 것이 여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가까웠다가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읽어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요것도 해라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할게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해야 할게 있다면 딱 공통적으로 보니까 하나예요. 뭐냐면 마지막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을 다 모아놓으면 공통점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도 돈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 와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적어놔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돈안 되는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돈이 안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면 기도하고 환대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라. 돈 되는 일도 없고 돈 드는 일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내내 돈 되는 것 따라다니고 바쁘게 살았는데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돈안 되는 일, 돈안 드는 일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이유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벌다가 갈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코마 상태 들어갈 때까지 돈 벌다 갈 거다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되면은요 돈안 되는 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돈 나누는 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가진 게 많아서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여유로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몸의 속도가 느려지죠. 몸의 속도가 느려지면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왜냐하면 젊을 때 하루에 50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하루가 끝이 나는데 36번 움직였는데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증명은 됐는데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렇죠? 내 몸은 한 더 움직여야 해가 떨어지는데 왜 벌써 해가 떨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죠? 내가 느려졌다는 거죠. 몸의 속도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속도도 느려진다고 하죠. 그러나 몸과 마음이 연로해져가는 것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삶의 여백이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야 우리는 그때야말로 참된 인생의 묘미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알아간다 그러잖아요.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빨리 가서 멋진 난초와 꽃을 사오기를 좋아했지만 이제 삶의 황혼, 인생의 황혼의 길을 걸어가면 난초를 기르기 시작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던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현실이 삶을 짓누르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던 때에 네로의 광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때에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석양을 향해 여유 있는 산책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깊은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핍박의 때를 어떻게 산책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걸 보면 그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기도하라, 2인칭 절대 명령법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글 번역은 기도하라가 2인칭 명령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명사고 여기에서의 2인칭 명령법 동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인칭 명령법은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왜요? For the sake of your prayers.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차분하고 진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도에 위해서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는 일과 근신하는 일, 진중하고 차분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는 인간의 자기 절제를 뛰어넘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기도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고 진중하고 차분하십시오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미혹되고 헷갈리고 혼돈하고 휩쓸려서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과 잘못된 열정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중해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격정적이고 절제력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바운더리와 한계를 뚫고 나가는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차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평소에는 차분하고 너무 정신 차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잃고 격정적이라는 거죠. 거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좀 지금 평소에는 좀 격정적이세요. 좀 성가대가 좀 부르고 이러면 같이 아멘 하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나중에 닥치고 급한 일 생기면 막 격정적으로 또 그냥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좀 평소에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차분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수많은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네로의 광기와 그 로마인들의 혐오에 가득한 그 핏발선 눈앞에서 사람들은 분노와 연민을 느끼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해 정신 못 차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도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기에 참 답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탁한 겁니다.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진중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기도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말들이 행동이 우리를 자극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거짓된 선지자와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모아놓고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자리로 몰아가고 있을 때 선지자 노릇을하고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몰아가고 있던 자리에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중하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절제력을 가진 정신 차린 기도, 그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급하지 말고 차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몰아가는데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라. 이것이 바로 삶의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의 종말에도 여유로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거짓 선지자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선동을 하는 일에 같이 휩쓸릴 것인지 정신없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분노와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그 기도에 거칠고 그리고 악한 말들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붙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여유입니다. 평소에 우리 좀 뜨거우십시다. 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차분해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위해 정신 차리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above all,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리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일,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기도를 위해 정신 차리고 그리고 진중하고 차분해지는 일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허다한 죄를 덮는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차분하고 진지한 사랑이 좋으세요?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 좋으세요?
아, 목사님, 지금 이 나이에 뜨겁게 불타면 불륜이죠.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에헤이,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뜨겁게 사랑할 나이입니까? 지금 아마 서로 지금 에헤이 서로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지금이야 뭐 서로 뭐 차분하고 진중한 사랑, 아니면 또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정 때문에, 네, 정 때문에 그냥 전후에도 사랑이니까, 전쟁하면서도 사랑이니까 뭐 그렇게 서로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에 내가 막 뜨거움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가는데 아유 오늘 우리 송 목사님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고 싶다 막 뜨겁게 그리우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14년 봤는데 벌써. 네, 그죠? 교회를 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뜨겁게 가고 싶다. 네, 한 33년 다녀보면 별로입니다. 그것도. 네, 저도 힘들어요. 네, 14년째 되니까. 예수님 장례식도 한 14번 치르고 나니까 힘들어요 지금. 네, 고난주간도 한 14번 보내고 지금 메이플라워도 한 14번 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설교 또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네, 예수님 생일도 한 14번 맞았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다른 목사님들 30년씩 어떻게 하셨는지 신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뭐 뜨겁게 사랑하시고 되세요? 아유, 뭐 예수님도 네, 차분하고 진중하게, 아유 그냥 뭐 교회도 보면 뭐 예, 전우회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정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죠. 사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뜨겁게 잘 싸움은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뜨겁게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뜨겁게가 헬라어 단어가 참 아주 재미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단어가 바로 그 메크테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사전 뜻을 찾아보면 재밌게 돼 있어요. 열정을 안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혹은 차분하고 엄숙하면서 열정적인,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애매하고 복잡한 것을 한 단어 속에 집어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차분하고 진중하면서도 엄숙하면서도 열정적인, 그리고 열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여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ESV는 earnestly라고 번역을 해뒀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fervently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죠. 물론 earnestly라는 말 자체가 진지하다는 뜻이 강하지만 열성적이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도 너희는 피차 서로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사랑해라, 혹은 뜨겁게 사랑해라, 뭐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쩌면 반대되어지는 듯한 개념, 진중하고 엄숙하면서도 격정적이고 뜨겁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찬양사역할 때, 그때 그 부흥회 집회하는데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강사 목사님이 설교 다음에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을 선곡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노트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첫째 날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처지지 않고 생동감 있고 파워풀한 찬양으로, 둘째 날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가볍지 않고 차분하고 깊이 있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한 곡을 최홍석 집사님 고르시겠습니까? 네, 도저히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골라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처지지 않고 생동감 있게 파워풀하게,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가볍지 않고 차분하고 깊이 있게, 뭐 이걸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곡을 그렇게 골라달라고 해놨는데 제가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마 오늘 이 개념이 그런 뜻 아닐까요? 차분하고 엄숙하면서도 열정적이게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좌우를 분별하되 앞뒤 안 가리고 사랑해라. 앞뒤 분별하되 좌우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는 차분하지만 뜨겁게, 열정적이지만 엄숙하게, 앞뒤 안 가리지만 좌우를 분별하고, 앞뒤 가리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은 뜨겁게 미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갑게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허다한 허물을 들춰내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고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진중하고 엄숙하게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해라. 죄를 덮어주며 사랑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오해가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오해했다 하지만 사실은 머리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곡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해와 곡해는 이성이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합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그 오해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만큼 오해합니다. 감정이 아닌 지적인 오해의 경우에는 풀기 위해서 직접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곡해하면은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다가가는 법은 있지도 않고 다가오는 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오해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찾지 않고 곡해를 편들어줄 다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오해한 내 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해의 다수결이 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오해할 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일도 오해합니다. 사랑하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지 않고 뿌듯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칭찬받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사랑하면 비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받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도 보기 싫고 일을 잘하면 더 보기 싫습니다. 사랑하면 일을 잘해도 보기 좋고 일을 못해도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면 일을 못해도 안쓰럽고 일을 잘하면 더 안쓰럽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이 얼마나 더 크냐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사랑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교회의 선함은 무엇일까요? 선한 청지기 교회의 선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옳은 것일까요? 의로운 것일까요?
선한 청지기 교회는 항상 옳고 의로운 것을 찾아. 저는 그게 바리새인과 얼마나 더 다를까 싶습니다. 옳은 청지기 교회, 의로운 청지기 교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는, 선한 청지기의 선한은 사랑하는 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옳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선함의 본질입니다. 의롭고 옳은 것은 율법의 선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 이 교회가 선한 청지기 교회니까 가면은 봉사 잘해주겠네, 대접 잘해주겠네. 땡입니다. 네, 그런 분들 오지 마십시오. 네. 선한 청지기 교회니까 저 교회 가면 서로 대접하겠네, 서로 봉사하겠네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선한 청지기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한 청지기는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 되지 마십시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 많은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 없는데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 많으면 뭐합니까?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접받는 사람, 봉사받을 사람, 환대받을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많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막 이런 인보이스나 영수증 같은 거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하루는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게 왔어요. 뭔데요? 봤더니 인보이스, 이렇게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왔는데 거기에 한글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착한 청지기 교회. 착한 청지기 교회. 그래가지고 한참 같이 웃었어요. 오탄데 했는데, 그거 들고 방에 와서 제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타가 아니라 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타로 주어진 착한 정직이 교회인데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봅니다.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 많은 것 자랑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있음을 감사하는 교회, 착한 청지기가 많은 교회, 저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선한이라고 쓰는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영어로 good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선하다, 의롭다, 옳다 이런 쪽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쓰이는 개념 자체가 kind-hearted라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착한의 개념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종에게 쓸 때는 착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착한 청지기 교회, 착한 청지기 교회,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착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때 세상에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잘못 돌아가고 권력을 가진 네로는 미쳐버렸고 그런 자리에서 또 악한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뭘 하나 딱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투사, 위대한 이론가, 혁명가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착한 청지기 같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길은 심플합니다. 환대와 손대접을 하도 원망이 없고 은사를 받은 것이 자랑과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일곱 집사가 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사도가 되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교회의 지도자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라 서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들지 말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라 이 말입니다. 봉사하라는 말은. 그들의 앞에 손에 흙을 묻히고 그들을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히고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네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들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라는 말 그것입니다. 내 집을 내어놓고 내 잠자리를 내어놓고 내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내 시간을 내어놓아 그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교인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착한 청지기의 삶을 한 단계 더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할 때 설교하듯이 해라. 너는 말할 때 성경 봉독하듯이 해라. 이런 말입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말을 베드로가 좀 복잡하게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네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누구 말이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야 되고, 너는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했는데 봉사할 때 누구같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복잡하게 꼬아놨는데 심플하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봉사해라. 무슨 말이죠? 목사하듯이, 장로하듯이, 집사하듯이, 권사하듯이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 보여야 하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이 어떻게 듣습니까? 못 보고 못 듣을 것 같지요.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며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는 말 행동을 보며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들으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이세들이 일세들 말하는 거 싸우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장로처럼 말하지 마시고 목사같이 말하지 마시고 권사같이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직분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정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길입니다. 아, 교회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왔을 때 정말 이름 힘들었어요. 아, 그냥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미국 가서 다니던 그 온누리 교회도 이름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우리 집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누리를 감당하겠다고
All Nations를 제가 이름 아 되게 부담스럽다. 근데 옆에 보니까 더 또 부담스러운 에브리데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나 주일 하루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에브리데이를 뭘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에브리데이 교회 온누리교회 청년 둘이가 결혼하면은 에브리데이 All Nations 대고 주안일 골때린다. 제가 혼자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도 제가 장난 아니었어요. 선한 목 무슨 교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 이름 부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야 뭐 악하고 죄 많은 양들이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돼요? 이 빼박이에요. 이건 우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퉁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선했던 청지기 교회네. 악한 청지기 교회야. 게으른 청지기들이야.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대 목사님이신 송강일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냥 웨스트 코비나 사우스 서든 웨스트 코비나 철치 이러든지 사우스 웨스트 두 번 헷갈리긴 하네. 그러면 차라리 아니면 노스 하시엔다 뭐 이러든지 제가 막 그렇게 교회는 좀 편하게 지으시지 왜 이렇게 선한 청지기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름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송강일 목사님이 가만히 웃으시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어. 그렇게 믿어.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믿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 목사님 20년 동안 목회할 때 진짜 선하던가요? 선하던가요? 믿어.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저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지난 10년 동안 선한 목사였냐? 제 속에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그래도 믿자. 그래도 믿어줘. 여전히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휩쓸려 다니는 세상 속에 우리 베드로 형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착한 청지기 하자. 그래도 우리 착한 청지기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받고 싶고 나도 봉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도 좀 내 욕심 위에 살고 싶고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저 꼴보기 싫은 네로를 향해서 죽창이라도 좀 들고 소리라도 질러보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귀라도 좀 잘라보고 그렇게 대들고 칼부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세상 양에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싶고 왜 나는 맨날 이러고 덮어주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우리 조금만 잘못해도 허물 다 뒤집어내고 다 뒤집고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는데 자기들은 죄를 덩어리로 치우면서 우리는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다 드러내고 물고 흔드는데 왜 그걸 다 덮어주고 살아야 돼? 너무 좀 힘들다. 나도 원망 좀 실컷 하고 살자. 이기적으로 좀 살아보자. 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도 착해야 돼? 왜 작은 허물 다 들춰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큰 허물은 내가 다 덮어줘야 돼? 자기는 감정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왜 나는 내 감정 감추고 하고 싶은 말 삼키며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 다 멋지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폼나게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 위해서 궁상맞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참 착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토닥토닥 하는 겁니다. 알아. 힘들고 열받고 나도 확 뒤집어 버리고 싶다. 그래도 우리 착한 청지기 하자. 그래도 선한 청지기 하자. 뜨겁게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살자. 저들이 어떻게 눈에 핏발을 돋고 광기를 부린다 하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쳐 나돌아 뛰어다니고 휩쓸려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선한 청지기 하자.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한번 닮아보자. 말을 해도 행동해도 예수님 보였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합니다. 고난이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고난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낭만도 있고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행복해도 무의미하고 불행해도 무의미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돈을 벌어도 무의미하고 돈을 못 벌어도 무의미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면, 여유를 갖게 되면 행복해도 의미 있고 고난당해도 의미로 가득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웃어도 슬퍼 보이고 울어도 웃깁니다. 하지만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슬퍼도 웃을 수 있고 기쁨으로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왕노릇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노예 되려고 발버둥 쳤구나, 왕 되려고 발버둥 쳤더니,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성공 때문에 고생하는 삶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었을 때, 그래 이제 나를 믿고 고생하는 삶 끝내고 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욕심 위에, 너를 위해 몸부림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나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다가 고난받는 길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복받으라 할 줄 알았는데 고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 내 욕심 때문에 살다가 고생한 이야기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은 이야기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다가 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위한 고생은 좀 그만하자. 이제 나를 위해서 고생 좀 해다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고생의 흔적이 남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